뭐 이거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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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배 문 닫고 부산대 부산대 경호 아 경호원이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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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침을 왜 이 새끼가 침 새끼인가 봐 아니 아 악수하는데 침 이 새끼가 빨리 못 찍어 침 닦아 아니 시국이 시국인데 지금 아 침을 못 찍어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얼른. 아, 얼른. 아니, 하이. 네. 말 편하게 할게. 네네네. 아니, 내가. 네. 아니, 제가 요구를 했다는 게 어제 섹시한 모습을 너무 멋지게 보여줘서 제가 오늘은 의상을 좀 귀엽게 입고 와달라 했는데. 아, 네네. 아니, 너는 뭐 어떻게 입어도 섹시하구나. 아니,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엄마 아, 고맙습니다. 아, 오빠들이 어, 그 안 그래도 최무님이 그 그런 말 실수를 했다고. 예, 예? 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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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30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이의 분모드님이 107,236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하이 좀 잘 부탁드려요, 최무님. 아니 여러분들 왜냐면 어제 하이 DSLR도 DSLR인데 나는 뭔가 이 별풍선 333개를 선물했습니다. 좋은데 이게 모바일이 약간 좀 실물에 가깝게 나오니까 그 DSLR은 이쁘게 나오긴 한데 뭔가 조금 부자연스러운 게 있잖아. 근데 이건 진짜 완전히 거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었어. 어, 하클이 형님 이쁘다고 우리 열혈인데 또 예쁘다고. 하이 오빠 말 편하게 할게 이제 좀만. 아니 사실 오늘 하이가 오늘이 300일이야? 네. 오늘이 300일인데 나 때문에 300일을 미뤘어 기념일을. 네 다음 주 화요일로. 팬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기념일 방송을 다음으로 미루고. 어제 그래도 쿤오빠가 도와줬는데 앙앙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풀 앙앙이님이 107,238번째로 팬클럽이 와. 되셨습니다. 오빠들 힘 두 따주러 와서용. 하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역캠한테 안 쏘는데 간만에 팬감하러 갈게요. 민여정 하트 용태님이 별풍선 101개를 선물했습니다. 민여정 하트 용태님이 107,239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진짜 많이 쏘고 아 근데 역캠 방향 안 쏘시는데 약간 나 여자한테 피해의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피해의식이요? 제가 그 피해의식 없어드릴게요. 그래 우리 학교가 상처가 좀 있나봐. 아 그 상처 제가 치유해드릴게요. 여자를 약간 좀 두려워하더라고. 너가 좀 잘해줘 우리 학교 가면. 당연하죠. 오시면은 제가 당연히 그거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자. 우리 학교 형 이 정도 얘기했으면 진짜 크게 한번 쏘신다는 거니까. 진짜? 저도 일어나서 배꼽이 잘한다. 아니 아니야 괜찮아. 와 엄마. 아 우리 형님 요거 혹시 없어도 우리 고기 먹을 수 있나요? 카메라 때문에. 아 그러면 이게 연기가 좀 나긴 하는데 네. 그래도 괜찮죠? 네. 만약에 아, 연기 아, 많이 나면은 요거 그냥 띄우시면 돼요. 너가 이렇게 마셔버려. 제가 마셔버려. 아 앉아. 아 인사 안 드려요? 인사 그냥 잘 부탁드립니다 오빠 이러면 되지.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뭐 좋아하는지 몰라서 하이야. 아 네. 너 방송하고서 배고프지? 소고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내가 해운대에서 좀 맛집 많이 갔는데 촛불 여기에 진짜 괜찮고 여기 맛있는 거 진짜 많아. 갈비 뭐 뭉티도 좋아해? 저는 뭐 다 좋아해요. 그래. 우선 여기 우리 또 해운대에서 가장 고기 잘 굽는 선생님이거든. 네, 선생님 어떤 네. 스타일로? 네? 미디어 예를 들어 뭐 스테이크 약간 파스타? 저는 미디엄으로. 선생님 미디엄 플리즈? 플리즈. 안 그래도 계신다고. 아, 이게 칭찬 자주 하시던데요. 다 귀엽다고. 손발이 귀엽다고. 하이야. 네? 언제든 너가 좀 불편해 하면 바로 보낼 거야. 아니, 이거 심지어. 저 진짜 계속 상어 없다고. 저거 봤어. 네, 상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귀엽지? 너 근데 그 눈 닮았어. 네. 제가 진짜 햄버거를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로? 네. 약간 이미지가 이성적으로? 네? 아, 햄버거는 약간 이성적으로 너의 아니 팬이라고요. 아 팬이요? 그냥 그 방송하시는 게 좋다고. 저 때문에 안 드시고 그랬던 거 아니죠? 아니요 나 의외로 많이 못 먹어가지고 나이 오세요? 잠깐 나 소식 아니 그러면 잠깐만 삼파이가 올해 나이가
34입니다. 34살 오빠인가? 네. 어딨지? 아니 이제 궁금한데 샤샤님 혹시 나이 공개 되셨어? 샤샤님? 그래? 아니 내가 혹시 나보다 누난지? 아니야. 어, 그렇지 그렇지. 아니 나 카리스마에 어제 압도돼가지고. 아 근데 샤샤님 카리스마가 저희도 어, 진짜 어제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얘도 샤샤님이라고 그러더라고. 언니라고 안 하더라고. 아 근데 저희가 쌤이에요. 선생님이셔가지고. 아 같은 저희가... 팀이자 리더이자 선생님이구나. 네 저희 평소에 선쌤 쌤이러지. 아. 샤샤님은 아. 그 그것대였어. 그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님이라고 부르지. 아 진짜로? 원래는 거의 선생님인가? 네 선생님. 어, 마이크 그럼 좀 꽂아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어때요? 어? 어 나는 괜찮아. 아 이거 괜찮으신 것 같다고.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아 회원님 커피 한잔 하다가. 아 커피 한잔. 드세요. 아니 아니 저 연기 안 먹었어. 연기 많이 난다? 나도 연기 안 먹었어. 아니 하이는 그럼 아예 원래 부산 소백이야? 아니요 저 김해 사람이에요. 김해? 어. 김해 아세요? 김해 어. 공항. 아니요 그쪽 말고. 어 야, 김해 공항 아니고? 그 어. 김해 내외동 쪽. 내외동? 네. 내외동이 군이랑 가깝지? 예? 김해. 김해 여기 옆에. 아 창원 가는 길에. 네네 맞아요. 출신에? 네, 김해 출신이고 이제 여기 때문에 왔어요, 부산으로. 아, 이 공연 때문에? 네. 어, 첫 번째 팀이 프리임이야? 네. 와. 아니 근데 솔직히 나도 이제 아, 나도 이제 마이크 잘 들리나요, 여러분들? 마이크 잘 들리나요? 아무래도 이제 12시 지나가면 이제 술 먹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잘 들리세요? 근데 너무 잘 들려서 문제야? 아니 근데 네. 아무래도 내가 이제 이거 방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옆방 소리까지 더 잘 들린다고요? 그러면은 하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하이 줘. 송이 한번 드셔보세요. 아 네 저 먼저 먹어도 돼요? 어, 네. 먹으면서 힘들. 어. 아, 그 프로임미를 좀 검색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좀 조사를 좀 많이 했는데 와, 니네는 진짜 아 원래 처음부터 프로임미라는 팀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또 이렇게 적극적이고 아, 에너지 있는 팀이었어? 원래 공연 팀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이제 때문에 방송을 각자 시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방 오셨을 때도 그때 딱 그 세 명 풀림이 세 명이서 딱 단체 방송 할 때 오셨었거든요. 아 맞아. 그러다 이제 조금 개인 방송을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다 찢어져가지고 지금 개인 방송을 하고 있어요. 어 우선 먹어. 잘 먹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덥냐. 땀을 흘리시는데. 어. 아까 비가 왔었어가지고 하이 씨 웃을 때 입꼬리가 매력적이. 와 저 형 완전 빠졌네. 감사합니다. 빠졌네. 감사합니다. 하이가 27? 저요? 어. 아 나이 비공개 말 안 해도 돼? 아 20대 중반이에요. 어 그러면 26, 7이네. 맞아요. 근데 원래 처음엔 알렸는데 이제 그냥 비공개로 해서 20대 중반인 거로만 해서 그래. 하겠다, 이렇게 역캠은 어느 정도는 그 얘기 안 하는 게 좋아. 다 공개하는 여러분들 신비주의가 무너져서 아 우리 또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기 우리 삼빠이가 또 그렇지 아주 잘한다. 아니야 나 괜찮아. 어, 괜찮아. 어 근데 땀을 엄청 흘리는구나 너. 고생해요. 네 좋습니다. 오기 전에 많이 먹었어요. 아 그래서 프리미 분들 다 한번 저기 식사 대접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오늘은 또 갑자기 급작스러운 제안이어가지고 조만간에 또 큰 그림 그리거나 콘텐츠 하면은 어, 여러분들 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고 싶었는데 아 그치 너무 오고 싶었는데 개인 방송이 또 있다 보니까 다들 아 그러면 그 막내들 2부면 다야 그분들은 둘이서 하는 거고 네 어 너는 따라 하는 거고 샤샤님 따라 하는 거고 그럼 품 싸주시는 분들도 프리미 전체 싸주시는 분들 따로 있고
개인 방석 따로 있고 이 방만 싸주시는 분들 따로 있고 네. 그러면 약간 알게 모르게 좀 자존심 경쟁이 있겠네. 예를 들어서 샤샤님이 저번 달 별풍선 하이샷 대 타이 아. 그러면은 은근히 몇몇이 와 하이님 요즘에 너무 잘 나가더라고요 샤샤님 기분 아. 좋으시겠어요 같은 팀이 잘 나가서 이러면 아 예 뭐 네 약간 또 근데 예? 이게 방송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네. 축하하게 되던데 아, 많이 받게 되면 네. 아, 저 그러니까 부러워서. 부러워서 좋겠다 약간 그리고 거의 다 세 팀 전부 다 팬이 거의 다 비슷해가지고 샤샤님만 일비야? 샤샤님만 아까 뭐 베비가 아니라고 아 맞아요 아 리더인데 리더만 일비 아 근데 그게 왜냐면 저희가 그 방송이 저희 원래 필름이 방송이었거든요 아... 근데 그때 저희가 수위 조절이 안 돼가지고 아 그러면 그 지금 샤샤 아이디가 옛날 프리미 시절이어서 네, 그 경고 누적이 많아서 네아 근데 여러분들 그 수수료가 BJJ 사이에서 엄청 크거든요 아 맞아요 진짜 근데 이제 베이비 신청하실 수 있을 텐데 샤샤님 아 걱정하지 마 내가 내일 서울로 가잖아 어? 설마 아 여러분들 샤샤님 이번 연도 안에 어? 는 드립이고 네, 제가 아? 뭐, 네, 제가 일했지 일도 힘이 없는데. 네. 아 그랬구나. 네, 샤샤님. 음료 뭐 콜라 사이다. 아 저 뭐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맛있고. 나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러면 분위기 처지게 하지 마. 어 예. 알겠습니다. 분위기 살릴 수 있지? 예. 오케이, 지금 한번 해보자. 그럼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긴장 이미 했는데. 시청 가서 빠지거나 뭐 분위기 예. 이상해지면 넌 큰일 나. 너는 이제. 어떡해. 자 어떡해. 보조개가 어? 금방 오셨거든요 나 화장실 가 눈빛만 눈빛이 지금 약간 최고님을 거의 아련하게 쳐다봐 강아지 주인 보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문 앞에서 기다리지 말고 강아지 주인 보도 고기 좀 드세요 아 네네 왜 안 드세요? 아 저희 아까 먹은 거 많이 먹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도 먹는 거 봐도 배가 불러요 배가 고프다고요? 배가 부르네요 먹는 것만 봐도 배고프다고 하시는데 이거 구워 이거 드세요 아니 저는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니 먹어가지고 너 혼자만 먹으니까 되게 아니 방송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 이제 300일이요 오늘이 300일인데 아 오늘 300일이에요? 네 저도 얼마 전 300일 파티였는데 아 저도 얼마 전 100일이었어요 아 100일밖에 안 되셨어요? 진짜요? 거짓말 아니야? 아 저 11월 2일이 100일이었어요 아 12월 2일이 100일이었다고? 네. 어? 네, 저 BJ 하이에요 BJ 하이님이네 아 그러면은 하이파이브가 되게 최군님 때문에 그걸 방송하시는 네? 것 같다 아니 저는 거짓폭격기가 친구인데 혹시 아시는지 아 저 BJ 분을 잘 몰라요 아 참 아 예 BJ 분을 잘 몰라요 운동 좀 하나 있는데 네. 친구 때문에 저도 방송을 친구 때 방송하시기도 나 네 저도 방송하고 싶어도 있고 얘기 들었어요 애기도 있다고 아 예 제가 네. 그래서 그 오빠들이 네. 최근 그 오빠분들이 되게 많이 챙겨주시는 아 엄마 뭐라고요? 고맙습니다 엄마 저 BJ 하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300일이시네요 300일 네. 아 근데 최군님 어제 오셨어가지고 네 오늘 방송하게 됐어요 내 말 잘 들려요? 들리나? 주변에 이런 말 하니까 왜 이렇게 예뻐 감사합니다 네? 아 잘 들림 어? 이거 진짜 이쁘십니다. 근데 덥네요, 그쵸? 네, 열이 세서 많이 더워요. 아, 이거 벗어볼게요. 네? 지금 마이 아니 옷 있어요, 여러분. 옷 있는데. 네. 옷 있는데 아니요. 근데 여기 진짜 불편 때문에 아, 예. 더워가지고 아, 불편하시고 돌아서 벗으. 아, 아니 편하게 보입니다. 좀 돌아. 네, 저는 괜찮은데. 저는 괜찮습니다. 아, 괜찮으시다고요? 괜찮다. 괜찮... 네, 연다. 아 이거 제가 눈을 감겠습니다. 아, 옷돌이만 벗을게. 오. 아 그런 거. 아 예, 죄송합니다. 고기 한번. 이상한 소리네요. 선빠이님.
이상한 소리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포이 포이 거리인데 이거 좀 포이야. 아 안녕. 오빠분들이 오늘 제가 편하게 입고 온다고 얘기했었는데 오빠들이 그 왜 편하게 입고 오냐 식으로 그래가지고 급하게 집 가서 옷 갈아입고 왔어요 여러분. 뭐 내가 아무리 그래도 뭐 그렇게 안 입겠지만은. 아 여기 얼마나 떨어지는 데로 오신 거예요? 얼마 안 돼요. 아 여기 부산에 계신 거예요? 부산 분이시죠? 저 원래 구미 사람이에요. 오늘 왜 부산 계신 거예요? 아 저 지금 뭐 부산에 거제 폭격기라고 애나 여기 아프리카 특기 하고 있고 친구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있어요. 저 그 대연도 저 잘 몰라요. 저 넘봐. 저 왜 이렇게 죄송한데? 거제도 그 아 네 그 거제 폭격기라고 가로 탑이거든요. 친구인데 아 파트너 BJ 어 파트너 BJ 그러니까 스포츠 예. 파코라고 파트너 BJ인데 파코처럼 이게 시청자가 많이 없는데 지금 파코는 저희끼리 파코라고 불러요. 이거 좀 이거 숟가락 새 거예요. 네. 아아아아아 아니야 먹여드린 게 이거 들고 가서 드시라고. 아 가져가서 아니야 여기 숟가락 가져가세요. 숟가락 가져가세요. 이거 새 거예요 새 거. 아 고맙습니다. 저만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네. 드세요 드세요. 아, 괜히 꾹기 꾹꾹꾹 나 때문에 꾹꾹 괜히 못 드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내가 긴장해야 되는데 삼빠이님이 긴장해서 내가 긴장할 틈이 없어. 김치국 마시지 말래. 아, 아, 아. 김치국 마시지 말래. 아 진짜 수육 엄청 흘린대요. 제가 땀이 와. 제가 원래 땀이 왔습니다. 아니 오실 때부터 이미 땀을 너무 흘리셔가지고. 아, 야구하면서 땀 많이 흘려가지고. 아 완전 긴장했어. 아, 죄송한데 저 10월 20일 날 서류상으로 완전 끝나가지고. 아, 그런 언급은 하면 안 돼. 누가 했어요, 그런 언급. 네네네. 네. 저도 지금, 아, 괜찮은데, 저 방송에, 방송에서 다 말을 틈을 드렸기 때문에, 네. 저도 듣고 왔어요. 아, 예. 어, 예. 오빠들이 미리 네. 귀띔해 주셔가지고. 아, 네. 아, 여기 좋으신 분 많으십니다. 아, 그래서 얘기 안 해야지 했는데 얘기하고 있어. 어, 분위기 어땠어? 예. 네. 어,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여러분 어때? 괜찮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서 네. 너 이렇게 이쁜 미녀 게스트랑 방송 해본 적 없지? 여자랑 처음입니다. 그래. 여자 처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너도 이제 그 경험을 설명하는 거죠. 어땠어? 여러분 분위기 좋았어? 잘했어? 와 나름 좋았어. 그래 이럴 때 네 능력을 이제. 아 예. 그러다 보면 너 부산에 뭐 아는 게스트도 없어. 섭외도 하고. 아. 너가 부산의 노도를 하는 거지. 아... 부산 노도. 노도 누구야? 오... 김인호. 어? 어. 부산 김인호를 네가 하는 거야. 서울에 강남에 김인호가 있으면 부산에는 어. 괜찮아. 강인호. 어, 부도 부도. 부산 노도. 부도. 부도. 어. 부도. 부도. 와, 엄마. 그건 좀이라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자는 거죠. 어. 아 근데 밖에 또 아 네 어이구 어 잠깐만 어 오랜만에 뵙네요. 그 콜라 하나 사이다 하나 주시고요. 네 물 혹시 더 드릴까요? 네 머리 붙이셨어요? 어 아니 아니 머리 길었는데 맞아요? 나 누구지? 몰라 누군지 모른다. 그냥 눈 마주쳤는데 뭔가 아는 느낌이어서 먼저 선빵 친 거지 오랜만이라고. 아 BJ 분 따로 모르신 줄 알았어. 에? 직원 아 우리 방 그때 어제 합방하실 때도 갑자기 와가지고 약간 예? 왜? 네? 뭘 갑자기 와요? 서로 카톡하고 간 건데 아 하이야 왜 나 미친놈 만드니? 저... 아니 물론 당일에 서로 쪽지와 DM을 주고받긴 했잖아. 아니 그런 걸 말을 안 하잖아. 아, 그래서 저분도 미리 연락해서 아 그걸 안 하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 시청자들 대상으로 주작은 해도 너 아 나랑은 주작을 안 하. 왜냐면 너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너가 기분 나쁠 수 있지. 아니 오빠 이럴 거면 왜 이랬냐. 오늘은 내가 주인공 아니냐. 아 내가 주인공이야. 어, 내가 오늘 호구물로 왔는데 뭐 하는 거냐. 어? 지금 300일 지금 버리고 왔는데 오빠 이러지 마라. 어 그럴 수 있잖아. 아니 겉옷을 왜 언제 벗었대? 아 너무 더우셔. 아, 제가 벗기게 합니다. 너 이 새끼 그런 거 하지 말랬지.
아, 니도 좋잖아요. 니도 좋잖아요. 니가 더 좋잖아요. 아, 다리가 안 보이잖아. 니도 좋잖아요. 존나 웃기네. 콜라, 뭐. 니가 뭐 드실래요? 물 마시면.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 나 12월. 11월 말에 지스타트 오거든? 아, 네. 다 다음 주 오네. 일요일. 어. 그때, 아, 어쨌든 너네가 괜찮으면, 어, 여기 깨질라. 어. 너네가 괜찮으면, 너 손톱 왜 이렇게 있어? 아무래도 저희 춤추다 보니까 내일이 좀 신경 많이 써가지고. 샤샤님이랑 얘기해가지고 괜찮으면, 네. 내가 좀 짜서 내려오면 좋지 않을까? 그럼 온 김에 그때 컨텐츠 하면 좋잖아. 부산에서 나도 컨텐츠 하고 싶은데 맨날 모바일로만 하니까 너네 스튜디오를 내가 좀 빌리고. 그렇지 않아? 그럼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거기서 컨텐츠 하면 좋잖아. 네모 안녕. 고맙습니다. 왜냐면 맨날 내려오면 내가 이제 부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모바일밖에 없으니까 컨텐츠가 약간 한계가 있어. 맨날 이제 아무래도 돌아다니고 밥 먹고 술 먹고. 근데 만약에 샤샤님이 허락하면 내가 컨텐츠 짜고 그걸 어. 네,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도 그치, 그치. 네, 얘기를 해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시면 저희는 진짜 좋죠. 야, 이제 이틀째 봤으니까 너도 말 나라. 나 내일 가는데 또. 아, 저요? 근데 제가 진짜 어. 말을 잘 못 나요. 그래? 그 특히 윗사람한테는. 그럼 좋아. 아, 네. 아, 아, 내 스타일이에요. 아, 아무래도 춤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지. 아, 그러니까 된 것 같아. 춤 쪽이 또 이계질서가 우리 네. 개그맨들 쪽 못지않더만. 아, 맞아. 왜냐면 현장에서 만나야 되니까 현장에서는 행사 같은 거 할 때 싸가졌고 이러면 찍히잖아. 맞아, 인상 잘해야 돼. 여러분들 진짜 행사 현장에서 집합하는 가수들도 많아요. 막 홍진영 누나도 예전에 그런 썰 했잖아. 아, 근데 혹시 말하면 나 까인 거야? 말 놀아 아, 그랬는데 혹시 까인 거야? 아니요. 그 까인 거. 의리신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길래 하지. 아니, 머리가 하얗다고 사람 할아버지로 봐버리네. 아, 근데 저 진짜 여러분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했어요. 아, 예의가 진짜 있으시네. 이랬는데 좀 이따 방종에 이거 오빠 어디야? 오빠 어디야? 너 누구야? 아, 45살 안 오빠인데 풍 많이 써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근데 봐라 산빠이야, 우리끼리 있을 때 뭐를 해도 텐션이 안 살았잖아. 하인이 오니까 그냥 봐. 우리가 뭐 지금 술을 먹어서 뭐를 했어. 맞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텐션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방송은 맛있는 음식, 그다음에 이제 미인 인정, 인정.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저 그거 술 먹어도 괜찮아요. 제가 그거 술을 잘 못 먹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어느 정도는 제가 먹을 수 있어가지고 혹시 저 때문에 지금 음료수 드시는 건가 싶어가지고 네,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 네. 아, 이거네. 우리는 눈 마주쳐. 아, 이거네. 그러니까 하이가 오기 전에 아, 이 새끼들 갔는데 막 진짜 막 그지 같은 방송하면 가서 술 먹으면 내 이미지 날아갈 텐데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것도 맞죠. 와서 보니까 이런 분위기라면 한 잔 해도 되겠다. 맞잖아. 아, 나한테 되게 아, 저 술 먹방 이런 거 안 해봐서 너무 두렵다는 거야. 아, 내가 뭐 팝콘 TV요. 뭐. 아, 그런 뜻, 그런 의미 아닌 거 아시죠? 아, 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 남자 다 술 먹으면 산빠이야. 아, 그렇죠. 약간 여성분 입장에서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네, 맞죠. 제가 그러면 네. 내가 술을 안 먹을게. 어. 제가. 응? 제가 먹을게. 이제. 그래, 네가 먹어. 제가 이제 술. 아, 안 된다. 너 차가지고 왔다. 아니, 저 대리비. 아니. 아니, 대리비가 없을 거 아니야. 아니, 아껴. 형. 어? 같이 먹자, 우리. 같이 먹어요, 우리, 그냥. 어? 형. 아니, 근데 왜 형 할 때 데시벨이 이렇게. 다시 한번 해봐. 뭐라고? 형. 어떻게 그게 위협적이요? 어, 쓴 거 봤어요? 형. 오케이. 최고는 참자라고 하시는데요. 아, 여러분들 딴 날은 제가 다 참아도 오늘 부산 마지막 밤인데 아, 오늘을 한 잔 먹으려고 해야죠. 간단하게만 분위기 탈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또 여러분들 제가 자주 오는 가게인 이유가 있습니다. 적당히 골든블루 있자. 안 갖다 놨구나. 잠깐만요. 네. 위스키 또. 아, 위스키는 진짜 좋아요. 그래, 왜 딱 보니까 소주 이런 거 좀 싫어하고 샴페인 이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아니, 형이 진짜 쓰레기네. 왜 쓰레기죠? 나는 골방에 가둬놓고 소주 먹이고
무슨 골방에 가든 막 너 나랑 모텔에서 같이 보는 거지. 누가 보면 내가 너 사육시킨 줄 알겠어. 응? 너 임마 한우 먹였잖아. 간다. 간다. 야 그리고 빠이야, 이렇게 여자 게스트 방송할 때는 너 애 세 명 있고 이런 거 얘기하지 마. 굳이 그러면은 어? 어? 얘기했어? 그런 거 굳이 얘기하지 마. 17 주세요. 17이랑 그 페리에 같은 거 혹시 얘네 네. 그럼 얘기하지 마. 왜냐면 또 여자가 부담스러워 그런다고. 이미 오빠 그 팬분들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빠 팬분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데뷔 사자님. 아 사자 안녕.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어, 아 우리 세모라네. 아 네모. 세모 네모 형님. 아, 천개 팬클럽다. 어, 방금 탱글다이 온 줄 알았어요. 갑자기 아니, 아니. 하트가 어디로 가? 손가락이 안 보여서 옷이가 어쩌세요? 어, 옷에다가 내 옷에다가 옷에다. 아니 근데 나 어제 진짜 찐으로 놀랬어. 아. 아니 그 퍼포먼스 때문에. 아. 오, 와. 근데 진짜로 그렇게 퍼포먼스가 멋있고 적극적으로 하니까 오히려 남자가 쫄게 되더만. 나 눈 감고 있었어 이렇게. 어. 근데 그게 진짜 시청자분들이 좋아했던 거. 우리가 약간 길을 죽여놓고. 아 근데 그런 경우는 없었어. 그게 공연 레퍼토리잖아. 가끔씩 미친놈들은 지가 막 더 하려고 하고 막. 그치. 그러면 네. 더 좋아 아니면 약간 당황스러워 오히려. 당황스러워요. 그치 그치. 그래서 아. 보통 저희도 보고 데리고 오는데 약간 수줍은 사람들 제일 싫은 스타일은 춤추고 있는데 일어서서 가버리는. 어 왜 가버려? 자기 이제 부끄러워서. 아. 주목받고 있는 게 부끄러워서. 아 오히려 싫어 그게?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올라올 이제 저희도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초이스를 해서 이렇게 올려보내잖아요. 아, 근데 자기가 싫은 수도 있잖아 올라오는 게. 근데 이제 올려보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춤추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버리는 거야. 아 뭔가 자기 지인들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민망하면. 아 그런 경우 있었어. 여자친구랑 왔는데. 아 맞아 맞아. 남자를 올려보낸 그런 경우 있었어. 난리 나지. 뭐해? 좋았냐? 뭐 아니야. 아. 진짜. 그리고 어. 오히려 여자분들이 더 좋아. 그 여자들 좋아하지. 왜냐면 요즘에 걸그룹에 스무파 봐봐. 아니 여러분들 난 이렇게 생각해. 야한 것과 섹시한 거는 분명히 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어. 근데 확실히 엄청 섹시하니까 뭔가 와 외국 여자도 보는 것 같고 뭐 어 뭐 와 뭐, 영화 보는 것 그랬다니까. 그건 맞아. 의상도 또 되게 어제 핫했어가지고. 아 어떻게 다르냐고? 내 생각에 야한 거는. 야한 거는 보면서 야한 상상을 하는 게 야한 것 같아. 근데 섹시한 거는 보면서 와, 와씨. 그렇지, 좀 멋, 멋이 그렇죠, 맞아, 맞아. 어, 혹시 멋이 가미된 야함? 야함. 아, 네, 그냥 네, 주세요.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야한 거는 어, 춤을 출 줄은 알지만 끼가 있는, 그러니까 춤을 잘 못 추지만 끼가 있는 사람. 아, 오, 뭔 말인지 알아. 어, 그리고. 섹시한 거는 춤을 잘 추면서 그 느낌을 아는. 아, 나 옛날에 이효리 누님이 그렇게 섹시했는데. 아, 춤선이 너무 좋잖아. 어, 맞아, 멋있어. 요즘에는 아이키. 아이키. 너 춤 좀 알아? 잘은 모르지. 나 언제 어제 좀 괜찮지 않지 않았어? 아, 너무 우리 감탄했잖아요. 그 허리 놀림이. 허리가 자유자재로 움직이셔가지고. 내 생각인데 조상 중에 흑인이 있어. 약간 이게 흑인들만 있는 그루브와 신체적 조건이 있더라고. 어, 어. 이거는 그치 여러분들? 어제 그 오빠들이 계속 옷통 벗었을 때 어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옷통을 벗으셨거든요 어제. 아, 솔직히 이거 솔직하게 말해. 근데 시청자들이 뭐 경악했다 기겁했다 이러는데 이거는 내가 하이한테 솔직하게 듣고 싶어. 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 화면이 이제 내가 놀래서 눈을 감았었거든요. 그리고 화면을 봤는데 오빠들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스팸 한 덩어리. 아니 끝까지 아니 끝까지 들어 끝까지 끝까지 스팸 그냥 진짜 나 혼자 생각해 나 이렇게 그 작업 맛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냥 이게 있었는데 스팸 한 덩어리가 이렇게 뒤태로 이렇게 딱 네모난 게 딱 있길래 내가 순간적으로 더 놀라서 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딱 자세히 봤는데 어깨가 너무 좋으신 거야. 진짜 약간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요즘엔 내가 이제 수영하면서 약간 아, 그, 그 쪽으로 좀 이렇게 라인 잡아서. 근데 진짜로 저는 거기에 감탄했어요. 기립근. 기립. 와 기립근 미쳤던데. 제가 어제 방송에도 계속 얘기했어요. 그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아니 아니 그거. 기립근 칭찬을 진짜 네, 여러분들 봐요. 혼전 마사지.
혼전 마사지 가면 타이 마사지 가잖아. 그러면 오빠 기립근 모아. 어, 기립근 기립 좋아. 진짜로. 운동해. 운동해 프로레슬러. 프로레슬러. 진짜로. 근데 진짜 기립근이 좋으시더라고. 그리고 이 어깨 여기 근육이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 어깨 근육이 진짜 좋으세요. 어, 거기나 약간 어. 그럼 나도 이제 칭찬 하나 할까? 어제 프린미 분들하고 이제 같이 말했잖아. 내가 개인적으로는 하이가 남자가 뭘 좋아하는지 막 아는 것 같아. 어, 왜요? 제가 어? 눈빛 뭐야? 너? 아니 왜냐면 눈빛 뭐야? 나 참 눈빛 아니, 뭐야? 아니 여러분들 아니 입으면 다야 그분들? 너무 이뻐. 아, 너무 이쁜데 아직 그거. 뭘 몰라. 아. 이 눈빛과 어 제스처와 어 뭔지 알지? 아, 이 남자들을 심쿵하게 하고 미치게 하는 어떤 예, 뭔지 알지? 아직 잘 못 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아 그분들도 상당한가요? 네, 완전 상당하죠. 거기서 근데 제가 진짜 인정하는 건 샤샤님이 진짜 뭘 아, 제일 잘 아시는 넘사지 나는 어. 맞아 진짜 넘사. 샤샤님은 방송 끄고 나한테 반말하면 어이 누님 죄송합니다. 뭐 이럴 거 어 진짜로 약간 조폭 마누라 같은 느낌. 아니요. 근데 그런 마누라 어, 타투가 있더라고. 안 좋아하세요? 아. 그냥 마누라 같은 느낌이었어요. 마누라 샤샤님세. 아, 근데 진짜 샤샤님이 여려요. 여려? 제일 여려요. 아. 눈물도 많고. 눈물도 많아? 진짜 아. 그 강아지 조그만 강아지 막 그 떨고 있는 건 봐도 약간 우는 스타일. 그러니까 어르신들 막 이거 폐지 같은 거 이렇게 들고 갈 때도 아. 그런 거 못 봐요. 오? 슬퍼가지고. 그건 내 이상형인데? 어 진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셀 뿐이지 어 절대. 아 여리지. 네 진짜 여려요. 너도 약간 겉모습만 좀 세지 여릴 때 있잖아. 아 나는 요럴 때 마음이 좀 여리다라고 느낄 때 언제야? 아 저는 매일 얘기할 때나 아 그래 그때 나랑 얘 저 갑자기 힘이 울수 있는 거야. 아 내가 얘 애기들 사진을 봤는데 너무 울컥한 거야. 너무 이뻐서 그래서 얘 가장의 무게가 느껴진 얘도 날 따라 울더라고. 맞아 근데 누군가 울면은 어 예? 샤샤님 진돗개발 샤샤님 남자친구 있지? 아 없어요. 그래? 아 없어. 근데 있어도 없다고 해야 되잖아. 아 아니요 없어요. 아 그럼 프린메 중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없어요. 오? 와. 근데 저희가 만날 수 없는 조건. 아이 솔직하게 너무 얘기하면은... 바빠서. 아 그러면 하이 너는 마지막 연애가 언제? 저요? 저 까마득한데요. 한 3년? 왜 그놈의 3년? 와 이게 뭔지 알아? 여캠들이랑 하드 게임 어,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3년 남자한테 용돈 줬었다. 아. 남자한테 상처받았던 썰. 어. 나는 한 남자만 바라본다. 나는 좀 살집 있고 통통한 스타일 좋아한다. 어. 마동석 같은 스타일이 좋다. 어. 나는 사귀면 엄청 헌신적이다. 마지막 연애는 2-3년 전이다. 어, 난 헌신적이지 아, 어이구 우리 세모. 감사합니다. 세모 고마워. 아, 머리 묶었구나 또? 네. 네일케어 어디서 했대? 네? 비싸게 돈 주고 한 게요? 네. 어쩐지 선생님의 작품이구만. 여기는 근데 참 알바생분들도 다 잘생기고 이뻐. 어, 그럼. 사장형이 좀 내서 있는 것 같아. 제가 저 이름 좋아해요. 아, 진짜? 네. 그래, 어떻게 나랑 단둘이 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또 같이 있는 것도 좋잖아. 네네네. 오히려 저 처음에 너처럼 약간 낯가리고 이러면 1대1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맞아. 저도 그래서 멤버들이 이렇게 같이 왔으면 해서 이렇게 이제 멤버들한테 의견을 냈는데 멤버들도 약간 의견이 다음에 제대로 된 컨텐츠가 있을 때 한번 다 같이 가는 게 더 임팩트 있지 않을까. 그럼 하이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 저요? 어. 아 또 국룰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아니 괜찮죠. 어, 저 원래 키 큰 남자를 되게 선호했는데 네, 지금은 키 안 보고요. 그리고 원래 잘생긴 남자를 선호했는데 지금 잘생긴 얼굴 안 보고요. 네 그냥 약간 별풍 많이 주고 돈 많이 주고. 그러면 세상에 남자가 우리 딱 둘밖에 없다. 삼빠이랑 최군. 하나 둘 셋. 어떡하지? 아 됐어 이제 끝났어. 이걸로 끝났어. 아 됐어 이걸로 끝났어. 아니 최군님 말하고 삼빠이님이 상처받고 삼빠이님 말하고 최군님이 상처받잖아. 그럼 혼자 살게요.
자살? 수어사이드? 아, 이건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들?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예, 나는 죽음을 택하겠어. 좋아, 좋아. 잠깐만. 안주를 좀 이제 좀 시켜야지. 고기가 있어. 아, 너무 극단적이라고. 탕을 시켜줄까? 아니면 뭘 좋아해? 저요? 저. 네? 네, 안주 좀 시킬게요. 탕 괜찮아요. 봉튀기 하나 주시고요. 아, 그럼 육회? 네, 육회는 잘해. 네, 육회 하나 주시고. 네. 탕 우리 쓰지 오뎅탕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육회 하나랑 오뎅탕 오게 될까요? 아, 하이. 네. 하이는 어쩌다가 하이가 됐대 닉네임. 아이고 하비 형님 100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극한 직업인우. 아니 근데 지인이에요. 지인이라기보다 좀 몇 번 오면서 알게 된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원래 팬이었어요. 팬이. 팬이? 네, 팬이. 네. 무슨 팬이? 자유로운 뜻으로 자유롭다라는 뜻인데 저희 집이 워낙 보수적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경상도의 지금 그 전형적인 경상도 아버님의. 아, 네. 그래서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그 샤샤님하고 저희 실장님이 좀 자유로워지라고 이름 지어주셨어요. 아, 그래서 좀 말 놓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러면 처음에 아버님이 이거 댄스팀 한다고 그랬을 때 노발대발 하셨겠네. 댄스팀, 네. 뭐,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응원해주시죠. 괜히 가시나 뭐 한다? 꺼, 그건 씨, 뭐 하노? 예? 어디 그 어디에서 남성스럽고로 다리 문제 접고 싸불라 그냥 가시네 그냥 저 뭐 이렇게 했겠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이제 그치 부모님은 직업이니까 그것도 맞지. 그러다가 하이로 바꿨어요 이름을 다시. 아 하이로 약간 더 좀 보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아주 좋네. 아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딱 1시 됐으니까 여러분들 바로 한번 더 한 잔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여러분들? 네. 아니 얼굴 또 가까이 한번 싹 보여주고 와주세요. 아유 가끔 모바일 좀 키고 해라. 네? 너 진짜 이쁘게 나온다 모바일. 모바일 안 하니? 네. 근데 여러분들 모바일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인형처럼 나오는데? 아 저는 아 모바일은 무섭더라고요. 그래? 네. 너가 지금 봐봐. 너가 화면 지금 어때? 좀 아쉬워? 어색하죠 내 모습. 그래? 아니 난 지금 모바일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그쵸? 아니 우리 시청자들 눈이 되게 높아. 웬만하면 이쁘다고 안 해. 진짜로 또 연예인들도 많이 보고 걸그룹도 많이 보고 이래서 이 사람들한테 뭐 맞잖아. 자 그러면은 어떻게 골든블루 한번 까줘. 하이 씨는 우수의 차 눈망울을 가지고 있어. 와, 형 진짜 뭐 쌍팔년도요. 와, 멘트 하나하나가 저 꽉질라 그래. 에? 아 이완의 주막 가서의 그런 멘트는 무슨 뭐 하는 거요? 빵집 왔어. 우수의 차 눈망울 나 미쳐버렸네 진짜 저 형. 아, 저 어떡한다냐 저 형 진짜. 아, 우수의 차 눈망울 어떡할까. 어디 캔 모아가지고 저기 했나 보네. 어? 파드패 시켜놓고 하이 씨는 손은 눈마을이 정말 우세에 찼군요. 막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 아니 저 술 좀 줘봐. 네. 아 산바이는 제가 아끼는 애라서 자주 안 보여드릴 거예요. 네. 아, 저기 있더라. 쩍쩍쩍 해. 줘. 떨어뜨릴게요. 아. 잠깐만. 나 살다 양주병 이렇게 잡는 애 처음 봤어. 다시 따라가. 와인 소믈리에. 아이고 그냥 뭐 어이 그렇게 많이 따른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페리에로 좀 조절해서 먹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푸님 방송 오랜만에 보네요 라고. 어이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형 술 주고 멤버들은 술 거의 못 먹지?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봤을 때 샤샤님은 술 거의 못 먹을 것 같고 의외로. 아 또 내가 또 사람 잘못 봤구나. 누가 제일 잘 먹어? 후자 자, 우리 후자 그러니까 다 잘 먹는 편이었는데 우리 중에
우리 중에. 술 못 먹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우리 중에 잘 마시고, 그다음에 그 다야라고 어제 막내 말고 막내보다 조금 언니인 친구가 술을 잘 못 마시고. 아니 근데 술 먹방 하는 걸 못 봤거든. 네, 저희 술 먹방은 잘 안 해요. 술 먹방이 사실 그 풍선 터지기에 제일 좋은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약간 공연팀 이미지로서 술 먹방이라는 게 사실 좋게 풀리면 상관없는데 가끔 제 술 먹고 실수 있고 이러면 공연을 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이미지가 자칫 좀 안 좋아질 수 있잖아. 그런 좀 리스크 때문에. 아이고 또 170개 감사합니다 공유 형님.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 그냥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이유보다는 그냥 방송에서 굳이 굳이 술을 굳이 그냥 그 우리끼리 마시는 게 더 약간 그리고 약간 대화도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근데 술 먹방 하면서 풍맛 한번 보면 맨날 술 먹게 됩니다. 오늘은 이래서 한 잔, 오늘은 그지 같으니 한 잔, 오늘은 좋은 날이니 한 잔,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 한 잔. 저 보세요. 부산 왔을 때, 아 여러분들 부산에서 첫째 날이니까 한잔 합시다. 둘째 날, 아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했습니다. 한잔 합시다. 셋째 날, 아 여러분들 오늘 좀 피곤하네요. 한잔 하셔서 텐션 올립시다. 오늘 마지막 날이야. 아 미친놈처럼 하는 거야. 아 진짜로. 한잔 하시죠. 술방이 더 안 터지던데. 아직 걸었지. 범프식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사람이 3명이나 왔으니까 더 한번 더 한잔 올려보이스. 또 한잔 또 3명이니까 또 올려보이스. 아, 또 부산에서 마지막. 와, 너무나. 와. 유달팽님. 누군지 알아, 유달팽님? 네? 아니. 누군지 모르지. 여러분들 저 거짓말 아니고 풀윗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잖아. 아. 그 영상 보고 오늘 아프리카 팬 가입한 사람들이 졸라 많아. 아 진짜? 어 맞죠. 최근 유튜브 보고 가입했는데 하이 화이팅입니다. 맞잖아. 아.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브 보고 오신 큰손분들이 진짜 많다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보고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다니까.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형님 자 편하게도 먹어 편하게도. 주워자 여보자. 고맙습니다. 아! 형님. 예 제가 고마. 예? 안전 제가 구독권 준 건데요. 아 구독권. 아니 뭐 아, 습관적 리액션 뭐야? 아 그냥. 채팅창에 노란 펜만 뜨면 아! 어 존나 이거 상업적이다. 아 선물해준 거였구나. 아니 제가 구독권 준 거였는데 아! 뭐 누가 당한 거야 그다 뭐야? 아 그냥? 아 진짜 던져준 줄 알았는데 AI랑 술 먹는 게 이런 느낌인가? 아니 아 일본 여자인 줄? 아! 어 이거 됐어. 내가 그거였구나. 아, 자동 반응 아니에요. 그 능인이 아는 분이어가지고. 아 맞아 하임님도 유튜브보다 넘어오시고 유튜브. 유튜브는 프리미는 유튜브 안 하지. 안 해요. 근데 너네는 직캠 영상만 도합하면 수억 뷰잖아. 그래서 그 불법 가 이제 저희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는 걸 불펌와서 올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시 보기를 다 지우는데 그래도 뭐 생방 따버리면 뭐 답 없잖아. 심지어 유튜브는 외국 플랫폼이어서 그거 지울 수도 없어. 맞아요. 제가 지우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졸라 빡세요. 아니면은 그거 있으면 되지. 이제 저작권 초상권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근데 어느 정도는 퍼지면 좋지. 이제 홍보가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좀 안 좋지. 좀 짜증게 해가지고 특정 어떤 그 동작들만 약간 무한 반복시키거나 특정 부분 약간 확대해가지고 좀 아, 올리는 애들, 좀 그 불순한 애들, 그러한 애들이 좀 문제지. 맞아. 그래서 유튜브를 파는 게 답이긴 한데 먹고 있어? 네. 아 선빠이 잘 먹으니까 좋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조금씩 조금씩 얼굴 보고 이러다 보면은 더 익숙해지고 좋은 거지. 근데 내가 느끼는 거 여러분들 부산 BJ들은 다 예의가 다르다? 예의? 예의 범프 빼고 다 착한 거 같아. 아니 진짜 나 올 때만 느끼는 건데 오늘 옛날 복식이도 되게 착하잖아. 아 오빠 이러고 어? 지연인도 서울 살던 애인데 부산 오고 나서 졸라 착해졌고 고은이도 착하고 약간 그런 게 있나? 부산 특유의 약간 어렸을 때부터 어? 뭐 왜? 떨고 어, 왜? 맞죠 여러분들? 고은님이 부산 분이세요? 부산에 이제 결혼했잖아. 열혈이랑 결혼했잖아. 내가 결혼식 사회 봐줬어.
고은이. 고은이가. 고은이 레이샤 고은 말고. 아 다른 고은. 어 다른 거 했나? 마 나 이 고은이다. 한잔해. 아마 개고은 개고은. 걔도 근데 되게 제일 잘 나갈 때 결혼하네요. 걔 유튜브 대박 터졌었잖아 알지 예전에. 술 취해가지고 그거 주정 부리는 게 너무 귀여워. 페이스북에서 터져가지고 조회수 막 100만 뷰씩나 하고 술만 먹으면 막 조회수 터지고 그랬어. 귀엽다고. 근데 가장 잘 나갈 때 이제 결혼한 거지. 내가 여기에서 맞네 상견례 했어. 내가 결혼식 사회에 보기로 해가지고 맞네 이 자리였네. 남자친구 데려오라고 쓱 남자는 남자가 봐야 된다고 봤는데 결혼해도 되겠나? 아 그때 바로 결혼했잖아 인정? 어떻게 보면 또 오빠 역할을 내가 해준 거지. 기억하시죠? 하이는 언제쯤 결혼하고 싶어 하면? 저요? 저는 원래 빨리 하고 싶어. 원래 빨리 하고 싶었는데 서른을 지나면서 서른을 넘겨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어가지고 32? 32? 딱 좋네. 삼빠이는 왜 이렇게 일찍 했어? 그때가 생겨. 피임을 안 했어? 계획된 임신이었어? 어느 날 가까 다가온 축복이었구나. 아, 뭐 궁금한데 그 어머니 햄 어떻게 네 육회 주세요. 이쪽으로 주세요. 네, 네. 요거 안 먹는 거 샐러드 이런 거. 아, 네, 치워드릴게요. 네. 축복 축복. 그때 어떻게 반응 어떻게 했어? 임신 사실을 딱 알았을 때 약간 너 반응이 너무 궁금해. 저 예를 들어서. 아 근데 이게 어? 제 방송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그렇게 한번 드렸는데 제가 헤어질라 했습니다. 원래 이제 헤어지려고 했는데 아 애가 들어서기 전에? 예, 그래가 6월달에 제가 저거 해외여행 저거 해놨는데 그것만 이제 갔다가 헤어지자라고 딱 얘기가 됐는데 뭐 갔다 오고 어떻게 보면 애들 엄마가 까탈 그런 게 있어서 거기서 음식을 잘 안 먹더라고. 아 거기서 또 되게 싸우 여행 가면 많이 싸워. 싸우고 뭐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 한 달 동안 또 막 토하고 막 이러고. 아 음식이 안 맞아서.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생겨. 그러면 뭐 어디 외국에서 생긴 아이야? 아 아니다 그거는 한국에서. 아 한국에서 생겼다 아닌데 그게 임신한 상태로 해외를 가다 보니까 뭐 약간 입덧처럼 더 날고 봤던 임신이었고 그럼 네가 결혼하자. 남자네. 사실 사이가 안 좋았음에도. 좀 헤어짐을 준비하는 커플이었는데 마지막에 이별 여행식으로 거기 가서는 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책임감이 그래도 있다. 그래서 아 진짜 내가 나 사람 잘 근데 진짜 얘가 귀엽지? 멋있어. 그런 마인드가 진짜 멋있어. 너는 남자 볼 때 막 이해 안 가는 거 없어? 아 남자들은 이런 거 왜 이래 오빠 이런 거 있잖아 설명한테 좋게. 근데 저는 진짜 방송이 아니라 진짜 잘 맞춰주는 스타일이어서 너가 남자한테? 네 남자가 어떤 스타일이어도? 다 착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싸우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끼리끼리라고 사실 착한 여자한테는 착한 남자가 있지. 근데 그거 있다 여자 앞에서 담배 피는 거 눈 앞에서 이런 제또리가 없나? 여자 앞에서 담배 피는 거? 그러면 욕하는 거 이런 거 술 먹고 욕하는 거. 제가 근데 그러면 진작에 안 만나요. 손이 더 올라온다거나 욕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진작에 안 만나요. 진짜 그래. 진작에. 진짜 여자, 동물, 노인, 아이 이 네 가지는 절대 때리면 안 됩니다. 인정? 인정. 진짜. 최군님 그러신 분인가 봐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살면서 여자한테 맞아본 적은 많아. 아 기승 여자한테 엄청 무섭다고. 꿀밤도 맞았어 여자친구한테. 꿀밤도 맞고. 네 아유 여자랑 어떻게 돼? 맞잖아. 자 여러분들 한 잔 더 갈까요? 니네는 니네 목만 죽인 거야? 아니요 세 군데 이거. 이거 정식 세 군데 두 번째요. 너 뭐야 안 마셨어 아까? 아니 궁금해서 그래 새로 따른 거야?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형님 천천히 먹어. 형님 나를 경찰한다고 제가 아 근데 이거를 원샷 한 사람 처음 봤어. 하지마 나는 술 강요 이런 거를 진짜 나는 아이고 방금 위아래로 쳐다보려고 아니 위아래로 쳐다보려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야 금세 또 한 잔 따랐나?
뭐 술 잘 먹는 거야. 어이구 우리는, 어이구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아유 여러분들 절대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계시는 분들 계시면 어디 또 세 분, 또 우리 하이, 예, 우리 또 삼빠이, 또 쿠니, 아, 여러분들 한 잔 또 쓱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심하세요. 아, 지코요. 따라한 것도 아니지, 이 정도면. 아이고, 또 우리 영어떼기님 20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아, 우리 빅보스 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모네 형님도 17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 좋다. 맛있네. 어, 육회 좀 먹어. 아, 드세요. 어, 나는 근데 진짜 뭐 안 먹어. 어, 우리 필그린 정전무님 어서오세요. 나 근데 진짜 뭘 안 먹어. 술 먹을 때. 요즘에 또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어, 그럼. 확실히 너 저탄고지를 유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식단을 아는구나. 내가 한 20년대 지금 식단 관리하고 있더라고. 어, 원래 치킨 두 마리씩 먹다가 최근에 줄였다며. 한 마리로 줄였대. 원래 혼자서 족발 대짜 먹었었잖아. 어. 식가하시네. 먹방 하셔도. 네? 아니. 네, 그치야. 너 근데 원래 여자랑 대화할 때 그렇게 대화하니? 저 대화가 안 하네. 오른쪽 빼고. 아, 네네. 네. 왜 여자랑 대화를 안 해? 예? 물어. 진짜로? 아니 거짓말하듯 너 방송이니까 컨셉 잡는 거지. 아니 진짜 컨셉 목이 다 오셨는데 그냥 오뎅탕 드려버려. 예 아니요 그냥 이게 맛있는 거 고기 그래도 아깝지 않나? 맞죠. 이쪽으로 놔드릴게요. 네네네. 고기 다 구워버리니까 좀만 이따 주셔도 돼요. 오뎅탕 오뎅탕이요? 네. 살짝 했다가 재탕 느낌으로. 너도 롤 이런 거 좋아해? 아, 게임. 게임 좋아. 아, 왜냐면 지금 되게 유명한 그 결승전하고. 아. 알겠습니다. 하이는 그럼 이제 공연하려면 백신 맞아야겠다. 백신 저는 2차까지 다 맞았습니다. 역시나 공연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지. 네, 저는 2차까지 미리 다 맞았어요. 너가 지금까지 갔던 공연 중에 넌 제일 재밌었던 공연이 뭐야? 대학 축제전. 역시 대학 군부대. 축제. 군부대. 와, 네. 야, 야, 군부대. 아, 군부대 가면 수위 조절하니? 왜냐면 약간 아무래도 그 군 간부들 막 이렇게 있고 막 국방부 막. 어, 군대마다 달라요. 아, 군대마다 다르고. 제... 수위는 사실 축제 때가 제일. 그치, 술 먹고 막. 없이 하는 것 같아. 어. 수위 없이. 왜냐면 그 축제는 사람들 다 술도 먹고 기분 좋고 막. 요즘에 축제 그런 것도 있죠. 막 뭐 물총 쏘면서 막 제이씨 누님 이런 거 보니까 막 같이 이런 것도 있구나. 워터파크 축제 막 이런 거 가면 거기 가면 막 박재범 형은 막 재범이 나랑 친구잖아. 그냥 뭐 거기서 몸매 한번 쳐주면 끝나더라고. 아, 맞아 맞아. 워터밤 축제 진짜 재밌어. 부산 워터밤 저희도 공연했었어요. 아, 부산 워터밤? 네. 저희 거기 연예인들만 올라가는 곳인데 저희도 올라갔어요. 아 그럼? 아 니네가 뭐 현장 반응은 니네가 웬만한 연예인들 못지 않지. 아니야? 누가 제일 현장에서 분위기 제일 잘 띄어? 연예인 중에? 연예인 중에? 저는 네가 봤던 연예인 중에 와 저분 저 진짜 BY 근데, BY 님이 진짜 짱이시더라고. 말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 말을 잘해? 네, 랩을 잘하는 게 아니고? 여자들이 설렐 수 있는 말을 되게 잘하죠. 여자 팬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연 봤을 때 멘트도 좋은가 보네. BY님 제일 많이 봤어요. BY 랩 한번 가자. 몰라? 얍얍얍. 몰라? 포에버 몰라? 포에버 몰라? 그런 거 노래 별로 안 좋아해. 아, 힙합 안 좋아해? 노래방 가면 뭐 부르냐 너? 노래방 막 뭐 나 발라드 막 발라드 뭐 듣고 가? 유해준 노래 이런 거. 어? 유해준 노래를 네가 좋아해? 와 박완규 막 천년의 사 이런 작곡하신 어 그니까 그분이잖아. 유해준 노래가 진짜 남자 노래야. 너 노래 좋아. 가창력이 명곡이잖아요 여러분들. 유해준 노래 근데 유해준 노래 굉장히 그 고음인데? 나중에 한번 꼭 들어보고 싶네요.
아 코로나, 아 자 코로나 때문에 좀 다들. 근데 이제 내년은 더 좋아지겠죠. 지금 이제 요 정도까지 왔으니까. 어, 이거는 뭐 드릴까요? 응? 응? 먹어. 아, 뭐 얼음 좀 더 줘. 고마워. 술을 한 잔 해. 하이야. 네. 네가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나는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니까 진짜 편하게 해도 돼. 아. 그리고 너는 내가 봤을 때 사람 자체가 막 하라고 해도 막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얼어 있을 필요 없어. 아 어제 새벽에 쿠니 형 방문 MC 잘 봤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꾸롬님은 너네 방 누구냐? 누구시죠? 꾸롬님? 아니요? 아니야? 아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편하게 편하게. 아 약간 어제는 우리 방에 최군님이 오셨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뭔가 되게 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너네 방송 이것도. 어, 우리 방송. 어, 너무 올렸네. 네네. 제 방송이 아니니까 뭔가 아직 어려워. 아 지금? 네. 그 말은 즉슨 이제 또 네 걸로 키자는 건가? 아니야. 아니 어제 2만 개 받아줬는데 이것도. 아니야 아니야. 그런 아니, 건가? 아 그런 말이 아니고. 어지러지한데 이것도. 그런 말이 아니고. 아니지. 우리 숯을 좀 더 줘야 되려나요? 이게 고기를 빨리 꼬고 빼야 돼. 괜찮아? 숟가락 좀 하나만 더. 아 이게 또 쓰지? 고댕탕. 쓰지 여러분 쓰지 알죠? 쓰지. 조심스럽다는 거지 그치?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한번 여기 또 한잔 먹으면서 텐션 올려서 네, 방송 좀 더 만들어 가보도록 할게요. 계시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감봉프리카님 아, 감사드리고 네. 얼굴 잡으시죠. 아 우리 윤리위원회님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으면 다 소두야. 내 옆에 있으면 다 그냥 소두라고. 아 내가 최군이 키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빠들이 최군이 키 크고 덩치 좋다고 대신에 그 얼굴이 크고 다리가 짧아서 비율 때문에 작은 거 있는 거 다리가 전형적인 여러분과 같은 비율이죠. 근데 진짜 키 크고 덩치가 너무 좋죠. 진짜 약간 아 나 남자 약간 이런 거 아, 처음 봤을 때 남자 덩치? 진짜 누가 그랬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계시시면 또 한 잔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팔이 부러질 것 같아요. 계시면 여러분들 짠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또 밤이니까 끝까지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못 받으면 못 먹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마셔도 되는데. 아이고 우리 하이 예쁜 모더님 감사드립니다. 이러면 하이 거를 제가 고맙습니다. 하이야 천천히 마셔라. 아이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달팽이 형님 유튜브 보고 와주시고 우리 달팽이 형님께서 오직 온 게 우리 감사드립니다. 달팽이 형님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길선비 형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비 형님도 오늘 또 오늘 처음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유튜브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만 원샷하거든 천천히 먹어. 고맙습니다 형님. 네. 와. 와. 감성 형님 300개 감사드립니다. 이거지요 이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멋있어. 어? 형 술 먹는 게 멋있어. 나 술 먹는 게 멋있어? 예. 한 번 더? 한 잔 더? 아니 천천히 먹어. 형님 한 잔 더? 말해. 아 예? 아니 부산에서 그러면 뭐 너 하이는 쉴 때 부산에서 어디서 주로 놀아?
저요? 저 진짜 지순이. 해운대도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요, 지금.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나왔어. 나 놀러 가는 거야? 이러면서. 아니 그거 뭐 하는데 집에서? 아 진짜 묻자. 뭐 하는데 집에서? 저 아무래도 쉬는 날이 거의 없고 그리고 저희 방송 전에도 항상 저희는 연습하거든요. 어제도 연습을 하고 방송을 켜고 오늘도 오기 전에 연습을 하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네 거의 자죠. 쉬는 날 집에서 약간 진짜 보충해야 되는 시간. 진짜 되게 집에서 뭐 요리하고 막 이러니? 아 요리는 잘 안 하죠. 요리는 안 하고? 네. 요리하는 건 좋아하는데 잘 안 하죠. 아니 근데 너네 사무실을 봤는데 의상에 수천 벌이 있더라고 진짜로. 맞아요. 그거 다 니네가 리폼한 거야? 아니면 어디서 구입하는 거야? 구입하고 리폼하고. 구입하고 리폼하고. 아니 나 깜짝 놀란 게 여러분들 보통 의상이면 무슨 뭐 보통 역캠집 가면 뭐 이렇게 있잖아. 여의도는 애들은 가터벨트 안에 가터벨트만 200개 있고 맞아요. 그 밑에 뭐 스타킹 그 밑에 뭐 뭐 탑, 뭐 스포츠웨어 이게 뭐 종류 한 4,50가지가 야 우리나라 이런 야 내가 봤을 때 한 번 입고 거의 두 번 안 입는 것 같아 공연 의상 보면은 그쵸? 진짜 비키니만 거의 천 개인 것 같아. 비키니만? 비키니 두 번 입을 수가 없잖아 또. 아니요 입는데도 그래도 많고 그 다음에 상의만 거의 따로 하의만 따로 그게 또 일반 행사 따로 클럽 따로 그 다음에 대학 추대 따로 이게 의상이 다 따로 있어요. 그 이쁘면 다 애들이 했던 풀빌라 방송 부산이었어? 네 부산. 그때 너네는 같이 안 했어? 저희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백신을 맞아가지고 원래 4명이서 하려다가 네 그게 안 됐어요. 제대로 부러워 부러워.